대한민국 정부가 독도 동영상을 공개하고 배포했습니다. 그냥 보기엔 뭐 독도 홍보 동영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최근 우경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일본을 비판하는데 힘을 실었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정부가 새해 첫날 공개한 독도 동영상은 일본 침탈의 역사를 공개하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05년 러시아 함대를 감시하기 위해 독도를 주인 없는 섬이라며 불법 편입합니다. 그것도 삼국사기를 비롯해 우리 고서 그리고 외국 문서까지 인용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증명합니다. 일본의 주장대로 정부의 날선 일본 비판은 영상 말미에 잘 드러납니다. 지난해 4월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일본 의원들의 모습과 1970년 빌리 브란트 당시 독일 총리가 유대인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죄를 뉘우치지 않는 일본을 비판한 겁니다. 하지만 일본은 서울과 베이징 주재 외국 특파원을 초청해 독도 홍보를 강행할 예정. 파렴치한 일본의 태도는 올해도 바뀌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